자, 일반화 비교적 어떤 나왔지? 네. 한국에서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옛날에 많이 휘말려가지고 고모가는 간증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고모가는 간증이라는 캐나다에서 장모하고 사이사이에 갈등이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캐나다에서는 누구하고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장모와 사위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장모가 장딸 사위가 내 딸한테 잘 못해주면 말이야. 그 사위를 어떻게 하냐면 저기 뭐야 빈방 하나 얻어가지고 집 밖에 내쫓아버려. 네. 그래가지고 주말이 되잖아요. 네. 주말이 되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들하고 네. 방문하고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이자 자기 남편이 누가 내쫓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이자 자기 남편이잖아. 네. 네. 누가 내쫓는 거야 집에서? 남편이 아이가 이제 아이고 남편 그저 그 꼬맹이 있는 아버지잖아. 그 다음에 그 부인의 남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장이 집 밖에 쫓겨났다 그랬잖아. 네. 누가 내쫓는 거야? 그 장모님이 장모님이 내쫓아버렸네. 네. 아, 원래 자기 집이 있어요. 왜, 네. 원래 자기 집이 있는데. 네. 장모가 봤을 때는 자기 딸이잖아요. 네. 딸한테 잘 못해주면, 네. 그저 사위를 집 밖에 내쫓아버린다. 뭐 이상한 지하 단칸방 이런 데서 살아요. 네. 지하 단칸방 이런 데서 하고, 주말이 되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들이 오면, 네. 그러니까 감옥에 면회 오는 것하고 비슷하죠, 분위기가. 네. 그러면 집 밖에 쫓겨나가지고 지하실 같은 데서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차자식이 없잖아. 네. 그러면 밥은 누가 해 먹어요? 밥은 면회 아들이나 와이프가 주말에 면회를 오면 주말 그거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나. 스스로 해먹습니다. 남은 날들. 자취를 해야 되겠죠, 스스로. 그러면은 차자식하고 같이 살 때하고 쫓겨났을 때하고 어느 게더 편해요? 나와서 쫓겨난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쫓겨난 게더 편하다고. 아니요, 사는 데는, 함께 사는 게. 아니, 어느 게더 편하냐? 어느 쪽이 더 편한 삶이야? 함께 사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위가 쫓겨난 게 누구 탓이야? 누가 내 장모님 탓입니다. 장모가 사랑스러운 거 미울 미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이 아니라 현아나의 무슨 갈등이라고 해? 장모 사위 간의 갈등. 자, 27번까지.